Hola! Somos Enfly! Yo soy Chahun. Yo soy Seunghyuk. Yo soy Haesung. Yo soy Jaehyun. Hola, me gusta vos. Yo soy Gwangjin. 아, 근데 잠시만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아, 제가 최근에 이제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대로만 했어요. 다시 한 번. 메그스그스? 그러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 엠플라잉이 자니 TV에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엠플라잉이 자니 TV에 등장했습니다. 네, 바로 메그스그스. 올라 메그스그스. 네, 엠플라잉 자니 TV에 왔는데요. 저 요즘 저희가 엠플라잉이 또 뜨겁게 핫하게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죠. 어떤 노래 달리고 있죠, 혜승 씨? 저희가 최근에 뜨거운 감자라는 노래로 활동 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뜨거운 감자는 어떤 노래죠? 뜨거운 감자는요. 게러지 밴드가 슈퍼 밴드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 엄청나게 유쾌한 곡입니다. 그렇죠. 이게 노래를 듣다 보면은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엠플라잉의 수록곡 골목길에서라든가 나카르만이라든가 정말 그 추운 겨울을 녹일 수 있는 수록곡들도 굉장히 많아요. 남미 분 팬분들께서는 지금 따뜻하신가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남미 날씨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따뜻하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근데 또 뜨거운 감자를 들으면 또 더 뜨거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온도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예. 저희의 뜨거운 열기를 팬분들께서도 느끼셨는지 노래가 좋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또 자니 TV 이렇게 오게 돼서 이런 게 다 활동 때문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다섯 명끼리의 무대가 너무 유쾌하고 재밌다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들었고 맞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팬분들이 아닌 다른 팬분들께서도 저희 무대에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좀 약간 요새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항상 무대를 쓸 때 앞에 계신 저희 팬분들께서 저희보다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니까 항상 제가 더 신나가지고 무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형 표정이 항상 심상치 않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형 마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저요? 왜냐면요, 예. 우리 재현이가 이때까지 활동 중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재현이 파트가 킬링 파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팬분들이 우리 재현이를 굉장히 기억해 봐주시더라고요. 여기 너희들 다 파파라치? 여기 너희들 다 파파라치? 조명이 환히 비추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다들 반해. 근데 지금 재현 씨 손에 들려있는 게 뭐죠? 자니 TV에서 이제 많은 이제 남미 팬분들이 엠플라잉의 궁금한 점. 그러면 재현 씨가 네. 읽어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파울라 페레즈. 파울라 페레즈, 올라. 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리 엠플라잉은 무엇을 하나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요? 저는요, 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아, 운동.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운동하면 네. 그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운동 자체가 이제 이렇게 러닝을 이제 승엽 씨랑 애들 다 같이 회선 씨랑 뛰는데 그죠? 가기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갔다 와서는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래서 회선 씨는 또 그러면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약간 아, 저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나. 아, 맞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만들어서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밥 요정으로 불려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요, 또. 그리고 또 우리 형들의 또 아침 식사까지도 책임져 주고. 네, 그죠.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질문지를 읽으면은 올라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세상 밝은 톤으로. 알겠습니다. 올라! 반가운 이러시고. 거잖아요. 네, 그 그쵸. 남미 엠피아 분 들으신 거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리 발렌티나 님께서 무대에 오르기 전 특별히 하는 준비나 행동이 있나요? 올라! 올라! 여기서 제일 텐션이 다운되어 있는 친구한테 아. 그 한마디를 해달라고 해요. 아, 맞아요. 아, 올라가기 전에요? 이렇게 레츠롤을 하는 저희가 이런 구호가 있어요. 손을 모아서 보여주죠. 이렇게 다 모아서 네. 올라가기 전에 하나, 둘. 뭐 만약에 오늘 회승이가 텐션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회승아! 자, 힘이 없다! 회승아! 오늘 한마디 해줘! 오늘 무대 불태우고 옵시다.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렛츠롤! 약간 이런 걸 하거든요. 저희가 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승엽이 형이 딱 한마디를 해줍니다. 부처 글래사!
과거가 될 네. 오늘에게. 저희 진짜 저희들끼리 있을 때도 잘 안 해주거든요. 여기서 자니팀에서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나 안 할 거야.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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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과거가 될 오늘에게. 오케이! 안토니아 로자스. 10년 후에 자신들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나요? 아, 올라! 뜨거운 감자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저희가 성공해서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이렇게 슈트도 차려입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아마 10년 후에는 저희가 또 그런 느낌으로 만나지 않을까요? 락커로서 이제 약간 좀 굉장히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지 성공한 않을까. 그럼 광진 씨의 목표는 뭔가요? 아, 저는 그렇게 빨간 슈트 입고 네, 퍼스트 클래스 타는 거요. 올라! 저는 10년 후에 왠지 취미 생활이 좀 많잖아요. 막 뭔가를 만드는 거라던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해가면서 약간 취미 생활을 많이 늘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제 캘리그라피, 그리고 그래피티, 은세공, 가죽세공. 약간 장인의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약간 좋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 굳이 잘하는 건 하나 없다. 아니에요. 아 드럼 잘하잖아요. 드럼 잘하고 네. 연기도 잘하고. 아, 그 뭐. 만드는 중에서. 아, 네. 나쁘게 말해서 굳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이거 뭐야? 카밀라, 벤듀엘라, 마르린. 어 맞나 봐요. 맞나 봐요. 아니 근데 인토네이션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카밀라, 벤듀엘라, 마르린. 광진이 형 약간 외국어 읽을 때 항상 저래. 아니, 광진이 형이 뭔가 외국어마다 톤이 다 달라요. 자 한국어.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광진입니다. 자, 1호! 아, 오하요고자이마스, 엔플라잉그룹 광진입니다. 또 같이 하는 거 같은데? 중국어! 워시, 엠플라잉 더 베이스 쇼 추엔 광정. 스페인어! 스페인어! 올라! 요소이 광진. 네, 이제 카밀라, 베뉴엘라, 마린이, 마린께서 우선!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 고마워요. 라틴 음악교는 일렉트로닉 같은 다른 종류의 음악도 좋아하시나요? 콜롬비아로부터. 아, 콜롬비아로부터 콜롬비아. 이렇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자, 올라. 예. 저희는 약간 그 장르에 벽 없이 그죠?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은 밴드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다 네. 표현하고 싶고 저희는 음악 편식이 없어요. 그죠? 그냥 다 들어요. 예, 올라. 최근에 잠시만요. 저 좀 더 밝게. 올라. 최근에 저희 회사 식구 중에 하나인. SF9 친구들 노래 중에 라틴 네, 음악이 있었잖아요. 아, 그죠? 오솔레미오. 오솔레미오라고 있는데, 그 노래 정말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춤도 인상적이었고, 근데 곧 날아갈 것 같이 플락플락거리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엠플라잉의 노래 수록곡 중에, 이제 Are You Dead라는 곡은 또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또 가미시켜서 네, 되게 밴드화를 시키는 노래입니다. 일렉트로닉 락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라틴풍의 음악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자주. 그쵸. 그래서 사실 다른 아티스트분들 노래를 들어봐도 라틴풍이 뭔가 느껴지는 노래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라틴에도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아 그렇죠. 굉장히 일단은 라틴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신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네,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 디즈니사에서 만든 아 알죠 코코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안에서도 그 주인공 아기가 이렇게 라틴 음악을 봤어요. 그래서 아 뭔가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었어요. 저도 봤는데 아주 아름다운 영화더라고요. 노래도 너무 좋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라틴 음악도 저희 엠플라잉도 기회가 된다면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제 승엽 씨가 한번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나의 루세로. 한국 음식 중 어떤 음식을 추천해주고 싶나요? 칠레로부터 왔어요. 칠레요. 올라. 자 한국 음식 맛있는 거 너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요. 근데 하지만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와. 네. 되게 클래식하게. 클래식. 네, 코리안 바베큐가 있잖아요. 코리안 바베큐. 네, 코리안 바베큐가 있죠. 삼겹살. 아, 올라! 그거 있어요. 한국이 감자가 맛있어요. 아~ 여기서 딱 쪄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운 감자 딱 한 입 먹으면 와! 아, 이런 날. 다음 질문요. 다음 질문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페루에서. 페루. 네, 페루에서 저희 엠플라잉에게 또 감사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메르세데스 줄리안님, 저는 페루 사람이고 엠플라잉의 노래를 사랑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는 누구입니까? 아, 저죠. 아, 그리고 쉬운 거 아니에요?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은 누구와 데이트하고 싶나요?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자, 다들 알고 있으니까 네, 손가락으로 해야. 지목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뭐지?
당신이 여자라면 왜 승엽 씨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선택한 게 아니고 잘생겼다고요. 네, 왜 선택하셨는지 이해를 해주신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승엽이 형이 네. 그 진자가 나타났다 때 이후로 미모에 리즈를 찍었어요. 아 그죠. 근데 훈이가 옛날부터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진을 찍어보면 네.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생긴 만찢남. 그렇죠. 만찢남 아세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같은. 자 그렇다면은 두 분이서 눈빛 교환. 자 다음 자 눈빛 교환 3주 가야죠. 자 하나 둘 셋 1 누가 서로를 별로 안 좋아. 훈이가 한 번 썼습니다. 박수 한 번씩 하겠습니다. 진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사랑을 끝으로 이렇게 에피소드 1은 끝났고요. 에피소드 2에서는 바로 남미 게임으로 불리우는 저희 또 이번에 뜨거운 감자 이름 같은 핫 포테이토 게임을 해볼 건데요. 네? 자, 에피소드 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2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차오! 그리고 넌 잠깐만 나 좀 보자. 아니에요.